난 바로 옆이래는 조코띠 오기노하수다마는 이디가게는 오라동이과. 원래 오라동이었었다 이건. 아 여기가. 예. 이 역사 깊은 오라동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아 근데 저는 콩나물콩을 머리통하고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이거 제조로 이게 좁다? 줘라 줘라. 아. 짜잔! 우와! 어. 완전 많이 컸다. 엄청 크다. 이야, 자 한번 보십시오. 이야 시루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쌈채소 쌈채소. 이게 대충 몇 종류 되는 거야? 한 서른 가지 돼 맛이. 서른 가지? 예. 제자채. 시작! 네, 시작! 시작. 무슨 맛나? 무슨 맛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야, 이 밑간 이거 봅서 이거 무랑이 얼지 않았어. 양 제주 온천지를 돌아다녀도 양. 다 밑강맛 나니까.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걸 양 임금님한테 지장했지 않수간 게. 그거 이거 약재료도 썼수다. 이거 제주 사람들은 양 이걸로 아이들을 대학을 문짝 보내지 않수간 게. 거긴 대학나무에 될수간 대학나무에. 경호고 양 요즘은 이거 밑강 딸 사는 것은 양 비행기 표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거먹냥 육지 사람들 밀밀빵 밑강 땅때 힘쓰게. 아 이거 참 이거 눈 오기 전에 밑강을 딸. 야 누구야? 예. 꽈 이거 놈이 밑강 홈버로 타면. 아니 이건 나 이거 지나가다니 이거 저 길 밖에 나와시나 허나 따수다. 길 밖에 나마나 개민. 자 이 영감이 이 주먹이 예 아저씨 주먹이 꽈 나 주먹이 꽈. 아니 그 말은 그 말인데 나 저를 전에 야 나 박수다. 아니 이리 와 보세요. 아닙니다. 아니 경찰 경찰서 가만 있어. 야 이리 와 보세요. 아니 내가 오늘 잘 맞아야 되는데. 어, 날씨 좋아, 날씨 좋아. 어? 아이고, 굿모닝. 아이고, 강복 씨. 하하, 굿모닝, 굿모닝. 어디가, 어디가? 당연히 아침 굶어주마시 동새벽이. 굶어시냐가 아니고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이러듯이. 대고 대고 그 조르금 뭐가 그거 들런? 아, 이 조르. 이건 뭐냐면 이저 운동할 때 꼭 필요한 거 있어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 개나 이 동새벽이 동그랭이 촐량 또 어디 가보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겨울에 이런 날씨 만나기가 제주도에서 쉽지 않잖아. 얼마나 좋은 날씨야. 이런 날씨에는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 지금 자네도 좀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좀 운동 좀 해. 운동. 응? 운동을 해. 운동이나마는 밭띠감인 저절로 운동되는 거 이치록 조르렀을 때랑 밭띠왕 우리 밭띠왕 호르만왕 도와줘도 얼마나 좋을 것과. 예 그 힘 나도동. 이게 잘 모르는구나. 밭에서 하는 건 노동. 나가서 즐겁게 하는 건 운동. 운동과 노동은 다르다. 밭에서도 운동 걷지 노동을 하면 운동이 되는 거라 맛이. 그럼 운동은 아이고. 운동한 몸이. 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예민한. 이거 빌려줄까 이걸로. 대수다 대수다. 이거 높은데 귤 딸. 예. 뭐. 쟤도 보면 성격 참. 몸매하고 다르게 얘가 예민하단 말이야. 양 성님 우리 영 떳떳한 날에 이 회관에만 와가장 놀아줄 것과 이거 이럴래 살 걸야. 개미 어떤 거고 영 날 좋고 난 다리라도 아이고 가고. 다리야. 아이고 이 성님도 왔구나 걔. 어, 걔. 아이고. 다리 아파도 영 왔. 아니 이 밑강 하나는 할망이 어떤 거나니 회관에 또 와서 걔. 예. 이제 내불게. 아이고 내불면 어떤 걸 거라 걔. 그 자 자락자락한 밑강 걔. 양 성님. 그 밑강 아까와 어. 우리 막 다리도 우리도 아파게 맞지게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벌도 아프고 양
나이가 드나 일은 못했구다. 나는 계속 병원에 헌 이틀간 물리치료나 받아. 우리 헌 못 아들은 탁하야. 그거 어떤가요? 내불지형은 아까워. 언는 말은 고마운데 그게 경 쉽질 않는다. 너네도 환자인데 이게 어떤 그걸 해두려고 그러지니. 아니다 내불게요. 내불나게 우리 그 무릎 아팡이 거지감 타도 못하고 병원 갔다 온 그 밀가루 탕값 병원 갔다 오면 몇 개 들어간다 몇 번 들어간다. 경은아 내부는 게 최고요. 그 밭이 밑강 아까왕 내부진 나눌 거고 아들이나 며느리나 완땀수가 어떤 거요? 땀쪄. 오늘 땀수가? 기억해. 아이고 착한 것도. 걔도 정왕 따는 게 어떤 정심이나 어떤 해다 줄 거 아니? 밥이사 해다 줘서 주게. 걔매 다리 아파도 밥은 할 수 있으냐? 그건 해줄 거고. 나 생각하겠니? 싫어? 싫어? 밑강랑이 싫어? 아이고 밑강랑이 싫어. 다 끊어 대게 불어 얘기라. 끊어 대게 불어도 되지만은 게 그거 나냥으로 또 귀찮지. 나가. 아이고 개매 그 밑강 싱글 때 넉만금을 들여 그네 돈이 나올 줄 알았신디 아픔인 걱정이라 건강이 재산이라야 성님이야. 우린 이젠 다 됐수다. 큰일 났어. 일도 못하고. 큰일 났수다. 어떤 의미도 없고. 그저 나 마음 먹은 대로 내불면 되기요. 에이 정합사게. 조용히 내불게야. 오게. 쓰지 말아라 내불게 마서. 그래 너네도 젊은 때 부지런히 치료가 멍살라. 난 그때 돈 생각하면 뭐 치료도 안 해봤어. 나 두머리 밥은 병원에 갖다 놨어다 지금. 잘린 척. 두머리 밥아 생중이 아파. 다른 거랑 다 물려도 나 아픈 걸랑 물리지 마라 소리 좋은데. 심오하게 말씀 게. 아이고 이제 실시간이 어디 있을까. 오늘 반나절 재우 이제 다섯 군데나 재우 탔어. 이 밭이 이 족족한 밭 다 타재는은 당신하고 나 한 두 달은 아무데도 못 가고 이대만 와서 돼요. 아 놈들은 비행기 타 그냥 서울도 놀러 가고 놀러 간다는데 나도 가고 저간데 놀게 봤음 게.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난 예 경운기만 탕 이 동네 백기띠만 나가줘도 좋수다. 비행기고 뭐고 예. 그 한글런 소리가 어디로 나옵니까? 이 밑강만 풀어볼게 마시. 에이 그 좀 시잘뛰기 오신 소리. 다신 그런 말이라도 장난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라. 힘들어라고 하니까. 아멘 힘들어도 그 이걸로 다 우리 아기들 먹경 살리고 다 한 걸 이걸 풀어볼게 하면 소리가 어떤 그쪽 쉽게 나와. 시댄 소리 좀 빨리 이래. 오늘 영화당 집이 못 가. 아이고 이 팔자여 밑강이나 타다. 팔자고 부자고 가네. 야 너 동경이냐? 형이 서울에 안 있어. 오 이거 시야 너 서울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 네. 야 난 내려온 지 3년 됐어. 아 벌써 그렇게 됐어? 연락을 했어야지 그러면. 아니 제가 연락 드리는 건 깜빡했네. 야 근데 네. 골프 자주 오냐? 골프요? 어. 아이 뭐 할 거 없어서 뭐 매일 오긴 오는데 재미가 별로 없네요. 그래. 네. 아니 난 한 달에 한두 번 오는데 난 재밌어 죽겠어. 아 그러세요? 이제 같이 운동을 한번 하자. 예, 아니 저야 좋죠. 그리고 저기 제주도에 관해서 뭐 궁금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내가. 먼저 온 선배로서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럼 형님 그럼 말 나온 김에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 운동 끝나고? 예. 그래 끝나고 여기서 차 한잔 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기 운동도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예. 어? 경부야. 예. 아이고. 그거 못 가 이거. 아이고. 너네들 일해 놓고만 고만이 하자 지느냐. 이거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래 정신이 놀았지.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돈. 집이 고만이 이 집째 누나는 그만해도 아픈데 이거 몸은 좋은 집입니까? 경해도 일하는 것만 고만이 하자 지느냐게 밥이라도
조금 먹지. 아이고. 밭에서 식혀 먹으면 되죠. 이거 뱀뱀한 것들로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먹구다 어머니. 그것도 좋지만은 나가 그냥 몸 농 아자지 여기 걔는 영양 오고들라고 맛떠서도 잘 먹어라. 에이. 아니 이게 무슨 맛이 없을까마는 게. 영 좋은 미각 내버려도 그네. 나가 고만이 아자지 그냥 이것도 볼 겸 아이고. 밥 해놓으라 저게.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구다 예, 예, 어머니. 잘 먹구다. 이 밀각 나무 할 때는 이 막 큰 기대를 해놨으니 아기들을 다 키우진 하나 대학 나무엔 걸어놔서 너네들은 몰라도 경은 이제 니 모든 것이 맞지 않은 하네 치와불라 이제라. 에이고 경에도 이거 치와집니까 게 어머니네 이 걔도 이때까지 키워온 거 우리가 이제 대물림 행 해사죠. 어머니 그 밥 굳지 예 이러고 있어 굳지 예. 기억해. 이러고 싶어. 아이고 배고파지는데 잘 됐죠? 예. 예, 먹어보라들. 예, 어머니도 고추 먹게 마시. 아니 난 먹어놓으라시나 너네만 먹어라 먹는 것만 봐도 이 나가 배부러. 당신이 막 지치려는 거 뭐 시작해낸 게 잘 되신 게 어머니 덕분이지 시계.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아이 덕분에 예. 먹었다. 먹어 먹어. 아이고 막 자리도 지정하신 게 마시. 그러잖아. 제주도 오신 지는 좀 됐는데 감귤밭 주인 좀 아시는 분 없습니까? 감귤밭? 예. 네. 주변에 다 감귤밭 하는 사람들이야. 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감귤 안 사 먹잖아. 그런 사람들이 막 귤을 준다고 겨울이면. 그래요. 오. 그러면 잘 아시는 감귤밭 주인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한테? 왜? 뭐하게? 아니 뭐 제주도로 왔는데 감귤도 좀 이렇게 따는 체험도 하고 뭐 들어보니까 요새 뭐 감귤밭 그거 뭐 일손도 부족하다는데 저희가 또 가서 또 좀 도와드리고 좋아. 먹어보고 또 맛도 좋으면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지인들한테 보내주고 서로 좋잖아요 또. 야 나 너 많이 바뀌었다 너 네. 옛날에 에휴 야 강산이 변했는데 저도 변해야죠. 그러니까, 야 사람 착해졌네. 야 그럼 네. 너 그저 불 따고 하면 일당 주거든. 너 일당 벌려오구나. 아이고 그 일당 그 얼마인데 그 형님 다 가시십시오. 진짜? 진짜지? 에 그 술 사 드시고 그. 야 그럼 너 일하고 일당은 내가 받는다? 아이 형이 가시죠. 너 하루에 뭐 7만원 8만원씩 대신에 형이 감귤밭이 좀 커야 돼. 커야 돼? 네. 알았어 알았어. 큰 감귤밭 주인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딱 아는 애가 있어. 딱 아는 애. 아주 커야 됩니다. 나의 남과 동생인데. 그래요. 밭도 크고 밭 주인도 커. 네. 딱 좀 사람이 순하면서 착한 사람. 좋아 좋아. 딱. 바로 전화해. 바로 전화해. 네. 바로 전화. 딱 있어. 딱 있어. 여보세요. 경보. 밀강들은 어떤 따점시냐? 개매에 아이 그 때문에 지금 막 조돌함수다마는 양 삼촌 거기저마랑 호로 우리 밀강만 가져서 아이고 안 돼요 우리 전방 봐야 살아 해줘 전방 부른 때면 안 된다게 기지에 경안에도 우리 저 이어른호한 호로 타죽했는데 어떤 밀강 탐지각과 아이고 뺀질뺀질하니 안 됩니다 근데 가만하게 야 귤이 뺀질뺀질하니까 따는 사람도 뺀질뺀질해 잘 따는 거야 경에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거 해지 가만씨 육지 사람들이 꼼꼼해. 그러니까 막 체력이 좋구나 이러진 않는데 꼼꼼하게 하는 일들은 잘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아니 뭐 경만 대민이야 나야 뭐 좋지다마는. 걱정하지 말고 막걸리 따라와. 아휴.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한다니까. 뭐 이거 이거 혼병 맞은 거야. 안 먹어. 저게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뭐 입에 뭐 묻었는데 그 안 묻어서 안 먹었어. 이상하다. 막걸리가 막 졸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걱정하지 마. 야, 아무튼 형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 예. 걱정하지 말아, 진짜. 내 말만. 이 넓은 대지 마라 냄새하고는 아, 진짜. 갈아엎어서 건물 올리는 시기겠는데? 아 시간 다 됐는데 뭐? 에이, 금방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시간이 아서 출전선. 오잖아 오잖아. 아이고 여기. 아이고야. 잘 찾아왔네 걔도. 예. 아니 근데 저 이 미모의 이게 미스코리아 진선미는 누구? 제가 신앙이 지는 우리 누님들인데 자연을 정말 사랑하시고 특히나 넓은 대지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열린 마음. 여기가 돼지 아니야, 돼지. 네. 어? 자, 저 인사 인사해. 우리 저 오늘 아유. 감귤 체험하는 밭주인이야, 밭주인. 아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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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니, 저 오전화는 속았다마는 개 신발광 그 영희봉 일을 것과 속지 않았는데요. 소가가 뭐예요, 소가가? 아, 그 뭐냐면 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고맙고 잘 부탁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환영한다, 환영한다. 괜찮아요. 어쨌건 오긴 오셨으니까 예, 한번 가보게만 씨. 가시, 가시, 가시. 동경으로 들어가게만 그냥 소풍 왔다 생각하면서 공기 좋고 그냥. 그래. 야, 여기 진짜. 눈에는 눈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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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봐 여기 서봐 야 여기 한라산 넘어서 너무 좋다 그래 그래 우리 아이고 아이고 누가 꽃이야 누가 꽃이야 누가 꽃이야 감귤꽃에 일부 다 내리플 수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좀 돌아보니까 땅이 좀 좋은 것 같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지 제주인데 제주 누님들, 감귤밭 내 비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뭔데 오늘 우리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내가 요 땅 주인한테 싹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땅 좀 우리가 오! 시세보다 좀 싸게 사서 오! 이 감귤 이거 돈도 안 되니까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건물 지어서 우리가 우리 누님도 꽃가마 좀 채워주려고 내가 여기 왔지 또 나 몇 평 누님 맞아 누님 1헥타르 알았어 알았어 누님이 20헥타르 내가 선물해드릴게 알았어 어? 해봐 진짜 어떻게 잘해봐 우리 자, 열심히 해주고 친해지고 막걸리랑 한잔 쫙 하면서 좋다. 아, 빨리 치. 빨리 치. 알았어, 누님들. 추진해, 추진해. 내가 한번 힘내볼게요. 나 오케이. 잊지 말고. 제발 우리끼리. 완전히 어울리네, 자, 완전히.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 땅 주인은 우리다. 땅 주인은 우리다. 건물 올라간다. 아, 빨리 와. 예, 예. 아이고, 여기 귤 많다. 아, 여보. 아이고. 아, 진짜 많네. 어. 어? 이거 어떻게 따야 돼요? 이걸 뭘 따 그냥 이렇게 털으면 되지 어떻게 털어? 아, 육지에서 저기 밤하고 대추 안 털어봤어 그냥 털으면 되나요? 아 그래요? 어 잘 안 털리네 이거 안 털어지네 안 털어지네 아우 안 털어진다 그냥 뜯어 이렇게 뜯으면 되지 뜯어요? 그럼 뜯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어? 왜 변해 이게? 어이구 여기도 자리가 떨어졌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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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 무슨 감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따십니까? 야, 이거 천천히. 예, 예, 이거 두 개밖에 안 따시고 이거 진짜 천천히 하면 되지. 제가 기가 막힌 방법 알아냈어요. 왜, 왜, 왜. 성님, 잘 보십시오. 왜, 왜, 잘 왜. 보세요, 여기. 오, 오. 여기 있죠, 이거. 오. 요 가지를 가지째로 이렇게 탁 잘라 가지고 요렇게 딱 잘라 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나 딱 이렇게 똑똑하네. 예? 이렇게 뭐 하나 따면 그냥 4-5개씩 그냥 톡 떨어지네 이거 이러면 손쉽게 야 그러면 야 이거 필요 없고 네. 너 저기 있지 기계톡 갖고 와 기계톡 기계톡? 여기 그냥 밑으로 그냥 야 역시 우리 형이 톡이 크셔 야, 한 번에 그냥 와 내가 이래서 우리 형이 좋아한다니까 좋다. 밀감밭에서 맥주. 아, 기기네. 제주도에서는 감귤밭이지. 야,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주 그냥 소풍 들었고. 아, 이거 뭐하는 것과 이거? 에이, 이거 밥 먹는 데가 참 시끄럽다. 아, 이게 밥 먹는 걸 모르는 수가 이게 이거. 이거 가지채 있어 끊어놓으면 어떤 겁니까? 한잔이야. 에이, 그 참 그. 아, 그렇게 많은 가지들 중에 하나 끊었는데 그 너무 예민하게 구신다 그 참나 진짜. 에이, 참. 가지들 중에 그 한 가지 이게 그냥 남은 줄 알았는 수가 이거 킵재는 아니야 이거 키우멍 이걸로 우리 형들은 다 대학교 가고 이걸로 우리 누나들은 다 시집 보내고 거기서 봤지 이거 그냥 나무가 그게 아유 무슨 나무가 그 뭐 대학 보내줘 시집 보내줘 합니까 그거 돈이 보내주는 거지 그 뭐 나무가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이야 사람이 그 말을 아주 진짜 쉽게 아 다 이리로 와 진짜 와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저기 오노라. 아, 우리 아래. 아이고. 야야야. 많이 다쳤냐? 괜찮아. 아, 걸을 때마다 쑤셔요. 아이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야, 그나저나 아, 네. 오늘 골프 가겠냐 이거? 아직 골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아. 내가 그 소개한 밭에 가서 그 그렇게들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아이, 사람 민망하게. 아니 뭐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나뭇가지 그 자른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희를 더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그냥 법대로 그냥 저희 그 밀고 나가시죠 그냥 법대로. 법대로 하면 아, 우리가 더 불리해. 그 우리가 다 편상해 주라고 하면 그거 어떡할 건데 그거. 맞아, 이 사람아 말 그렇게 하지 마. 야, 그나저나 나 여기 마을 와가지고 정말 이 예? 여기 사람들하고 잘 지내왔는데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난 큰일이다 큰일이다 앞으로. 아. 걱정이 돼 진짜 이거. 괜한 짓을 했어, 괜한 짓을. 아, 되는 일, 형아 되는 일이 없어. 아, 허리야. 장가도 못 갔는데 허리야. 아유. 아유. 야, 삼촌이 밑강 나은만 끝내버렸잖아 뭐냐? 그 거기 어떻게든 내버려서야죠. 내버리면 됩니까 성님?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여기 동네 동민은 또 동원해도가 그 놈을 가버리냐? 혼내줘야 돼. 성님 억울하지 않을까? 그거 어디가 신고라도 해야 그 혹을 걸려서요. 어떤 신고고자 그러니 아니라 신고해야 돼요. 아이고 그건 내버려가 안 됩니다 게. 예. 아 우리 못 아들음이라도 그렇죠. 가근행에. 가그는 거그 어디 신고라도 가면 하게 그럼 싹 가. 그렇게 아이고 우리 어디로 갔다 붙여 내불나게 우리부터 붙여가게 신고하게 예 나가 나가 뭐해 서럽다가 아니 나가 서럽다요 내불나게 내불어 사주 시계 보느니 내불나게 내불어 아이고 아이고 삼촌 아이고 저 동네 삼촌들이 엄부라이 지금 용심 나신 게 맛이 양 삼촌도 용심 안 남수가 생각하면 용심 나지만은 아유. 그걸 다 어떤 해게 기자 내보는 거죠. 나가양 그놈들을 잡아다그네 이 마을 회관 와그네 나가 봉사 활동을 시키고다. 나가 이제강 심어놓고다 그놈들 그냥 내볼 거로. 예예. 예. 삼촌 안장 입자 안장 안장 예예. 아니 감수다 양 삼촌. 잘 가 내보라이. 내보라. 아니 어르신이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해. 아니 그 뭐 밑강 얼마 안 돼가 얼마면 됩니까 그 얼마면 돼요? 야, 예? 그렇게 밑강을 못 쓸게 만들어 누가 했나? 돈이 문제가 아니여.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치? 야, 그렇게 놈이 일을 그렇게 많기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예, 미강 나무 어떡하다 잠자다 잘라진 것도 저 부러뜨린 것도 죄송하고 그래서 대책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 꺾어진 건 어쩔 수가 없고 사람들 데려다가 그 미강을 다 따던가 어디 처단을 해줘. 아 그럼 그 사람들 다 오면 일당도 우리가 내요 그러면? 네 맞아 맞아. 일당은 왜? 우리가 책임지거라. 저 사람만 데려다 금융을 다 따준다면은. 아 사람만 데려와라? 그렇지. 오. 제가 SNS에 친구한 SNS에 친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예. 1,000명이라도 데려와. 진짜지? 우리 문제가 아니고 밑강만 다 따줘. 아이 그거 자신 있지 그러면? 그럼 그럼. 아, 사람 데려오면 되지. 그럼. 얼마든지 몇 명 데려오면. 문제 없습니다. 뭐 데려와. 예. 데려와 다 그 예. 밑강만 따줘. 아, 전화. 나도 전화기에만 1,500명 있어 1,500명. 이 중에 10%만라도 150명. 야 사령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잘 딸 사령을 아, 잘 따. 그렇지. 아, 가지 깎아. 그렇지.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밑강 달지 모르는 가지를 끊었잖아. 그냥 가지 끊은 사람 말고. 딱딱딱딱 그 밑강 잘 따는 사람 잘 따는 예, 예, 그런 예, 사람 예, 데려와야 돼. 예, 예, 예. 그럼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사람 말고 데려와. 얼른 빨리 해봐. 우리는 헌신하고 급한 사람이라.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겼다. 저기 어이 귤 따러 갑시다. 귤 따러 갑시다. 귤 좀 따야지. 1번 나가 잘 손이 아이고 손이 귤 따 손이 아니 나가 무사 귤 따 한명 확보 한명 확보 야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거. 자 우리 김혜 선배님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근데 아 우리 친구가 아직 안 왔네. 여기까지 왔대 나도. 난 광주에서 불렀거든. 광주에서 나도 여기까지. 비행기가 왔대. 연착이 돼가지고. 아이고. 자 오늘 이쪽 찾아와 좀 고맙습니다. 우리 저 나무를 우리가 또 정성스럽게 키운 나무라서 다른 방법 없고 오늘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되 정성껏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아 근데 두 분은 부부요? 예. 연상이로구나. 자 일단 그. 아이고. 소감수다. 네. 어떤 일은 할만 없고. 완전 재밌어. 재밌어 마씨. 네. 아이고 그 재미난 거 우리 매날냄수다. 나 진짜 재밌는데. 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네. 적당히 어디서 적당히 이제 좀 이따 식사 시간도 될 거고 예. 네. 예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재밌으시면 좋구다. 네. 예. 마음 한결같이 예 예. 네. 예. 아이고 재미있네. 아이고 힘드네. 좀 따요 여보다. 아이고. 이거 하나는 채워야지. 어때 이제 완장인수가 재미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제. 벌써. 아이고 맨날 노는 사람들 있수다. 천천히 해, 쉬어. 고명 예. 아장 쉬고 해질 많이만 했어. 막 무리하지 말고 해. 우리야 맨날 하는 사람이란 해도 힘들 거 우다게 알아줘서다. 예예. 예. 아 이거는 채워야 될 텐데 틀렸네. 아 천천히 없어 천천히. 예. 쉬망 쉬망 천천히 없어. 예. 아이고 꽤나 쉬운 일이야. 아 이거 꼭지 잘 안 땄네. 꼭지 좀 잘 따 꼭지. 아이고 오늘 이러저러나 먹고 속았수다. 속았수다 예. 아이고 근데 어때 일은 할만 없대가?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지? 아무튼 그래도 오늘 정성껏 잘 따줘서 일손 한번 덜었습니다. 그거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셔도 되고 예? 예. 속았어? 자 가져가자 이제. 자 필요한 만큼. 아 이거 뭔가 이거. 아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며. 아이 에이 야 올려 아, 방송국에서 오셔서 어머니가 차 부르면 다 모입니까? 예? 아 진짜로? 예?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소감 우리 엄마 오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영어로 부대한다 아이고 잘 봤어 아이고. 아들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완전 빼박하시네. 네. 혼자 없어요. 완전 빼박하시네. 아들하고 며느리만 밑감 탐신디 밥이나 해 가져가 시켜 공행이네. 자. 꼭 그런 약속도 안 했으니 밥해 가게 한 약속 안 해보면 철리고 싶어서. 아니 그거 우리가 아니야. 이게 드라마 진짜로 우리 아니고 드라마라 이거 지금. 드라마로 하는 건 아니지. 네. 알아도 지금 저 뭐 다 이게 뭔 거. 부영 날 좋고 난 다띠라도 갖고 가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성인도 왔구나 이게. 오케이. 다리 아파도 영 왔지. 아니 이 밑강 하나는 할망이 어떤 건 아니 회관엔 또 와서 게. 예. 이제 내볼게. 아이고. 걔면 그 할미강 어떤 걸 거라. 어떤 거는 이 내볼 줄이. 내부는 됩니까? 약하고 서머 공들이 해놓은 거. 되지 않아주면 게 어떤 나 몸이 다 된 걸 어떤 해지 그냥 내볼게야. 아 개미. 솔직히 말하겠어. 아이고 개미. 내가 안 좋아. 가만히 그 손 때문에. 내가 어디 손 연기를 좋아. 어머니 연기 한번 해보셨어요? 연기 잘하시던데. 나? 연기 어디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워 땡큐 그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가 잔업대가. 아니 이거 세상 났단 처음으로 이 카메라 앞에 하지만 이거 정말 마음도 떨리고 하긴 해도 나 나름대로 잘 하는 거 다 맛인데 어떤 게 신사 물렀던 게. 재밌으셨어요? 나 재미 좋아. 나 재미 좋아.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 하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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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에 허준이. 허준이 우리 1년에 한 번씩 찍을 거. 우유 우유. 그걸 영 따라 계속 먹어 무슨 말 했대. 걸리는 거야. 말은 안 하고. 줄이 뺀질뺀질하니까 따는 사람도 뺀질뺀질해 잘 따는 거야. 걔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거 해지 가만씨. 육지 사람들이 꼼꼼해. 그러니까 막 체력이 좋거나 이러진 않은데 꼼꼼하게 하는 일들은 잘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아니 뭐 경만 대민이야 나야 뭐 좋다마는 걱정하지 말고 막걸리나 따라봐. 아휴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한다니까. 뭐 얘들아 이거 혼병 맞을 거야. 나 안 먹어. 저기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뭐 입에 뭐 묻었는데 그거 안 묻어서 안 먹었어. 이상하다 막걸리가 막 졸아네. 자 하나 둘 셋. 크게 여보 크게 하나요. 아... 요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면 자랑할 거 아니냐. 아유 무슨 나무가 그 뭐 대학 보내줘 시집 보내줘 합니까? 그거 돈이 보내주는 거지. 그 뭐 나무가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지. 맞지. 사람이 이거 말을 아주 진짜 쉽게 아 다 일어나 봐. 일어나 봐. 말을 해봐. 진짜 나와. 다음 누구요? 다음. 형 나와. 아유. 다음 나와. 우리 이거 하나. 저 오빠도 한 잔 한 잔. 시원히 드시죠 사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같이 무서워해야 돼. 오빠도 한 잔 한 잔. 잠깐 살펴야 돼. 나도 무서워해야 돼. 가만 있어. 조용히 있어야 돼. 오늘 연기 엄청 잘하시던데. 진짜 사기꾼 전문 배우신 줄 알았어요. 이 넓은 대지 마라 냄새하고는 아 진짜 이거 갈아엎어서 건물 올리면 죽이겠는데. 어제 연기 배우신 거 아니에요? 연기 배우신 거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냥 제 몸에 갖고 있는 그 끼입니다. 저의 진짜 모습은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 네, 우리 저를 아시는 모든 우리 오라동의 주민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말 안 해도. 자, 지금부터 제 10회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기. 읍면동 대학 제주어 고르락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김춘숙 고수진님을 소개합니다. 대단 우수한 성적으로 뭐 무슨 상 받을 때가? 을큰상. 예? 을큰상? 한락산이 1등인데 1등은 한락산. 한락산 상 못 해보면 그다음 을큰상. 아, 1등을 못 해난 을큰어에 대네 을큰상. 그러면 그다음은 버금상. 그다음 금상, 은상, 아, 그다음부터는 뭐 장려상. 아,
기구나. 상 상품은 어떤 거 받았습니까? 예. 어 트로피하고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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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둑하게. 얼마? 얼마? 고라도 데카마시. 예. 70만 원. 예. 어, 저도 한번. 아 우리 매달리고 고라도 7만 원도 안 주는데 이게 70만 원 받단 말 거 말은 뭐야? 아이고 허여도 울크나요. 허여 봐사. 그 저 제목은 뭐라는 수가? 성님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아 성님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예예. 우리가 저 택시 저 참호랑 댕김씩 가면 돼. 예예. 요즘 막 교통도 복잡하고 헌디 예 이제 대중교통 이용한 게 좋지 않을까 예. 자 검증을 해봐요. 그리고 두 분이서 오늘 한번 좀 보여주실 거가? 경업주. 예 경매님. 박수! 성님, 무사 자동차는 어떤 해동 버스 당당입니까? 아이고야, 버스 우선차로 생긴 후제. 야 버스 탄댕 정보나 어떤 사 편안한지 몰라. 아이고 맞다. 이 버스비도 절약되고 교차비도 절약되고 또 시간도 시간을 쫙쫙 잘 지켜라. 경호고이 어디 가정 어머니 이놈이 나도 차 탕댕기지 않으시냐마느니 승용차 주차할 때가 우선 게. 아이고 맞습니다게. 저번에 어디 주차했다니 딱지도 끊으시고. 아이고 맞습니다게. 개나네 요즘은 버스 탕댕이구나. 어디? 예. 내비도 예. 아이고 성님 잘 생각했습니다게. 버스에도 보나 에어컨이 팡팡 터지고. 예예 맞습니다. 또 이 정류장에 오면 몇 시에 감시니 빨간 불로 착착착착 나오고. 예, 비가림도 잘 돼 있고. 예.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기다려도 무슨 비가 작작 오니까는 비가 맞을 일이 있을까 뭐 있을까 이게. 아이고 걔나 잘도 좋아. 예. 우리 다 같이 야 예.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시더니 아. 예. 너무 길이 막혔냐. 제주와 고르락 대회는 막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영 대화 내용으로 예. 그냥 일상을 예. 그거는 그거 하면서도 우리가 대중교통 잘 이용하시라고 예. 이런 홍보도 되고 예. 아. 아니, 내년에는 저희 둘이 팀을 이뤄서 한번 나가봅죠. 예. 아이고 한번 해봅사. 예. 아이고 그리고 예. 제주어로 예. 우시멍 삽주. 우시멍 삽주. 예, 그 예. 노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 노래 예. 예. 자 하나 둘 셋 넷. 우시멍삽주 우시멍삽주 피 꺼지게 우시멍삽주 용심일랑 내지 말랑 피 꺼지게 우시멍삽주 알시구 절시구 피 꺼지게 지화자 좋구나 우시멍 하느님도 부처님도 아니 웃지는 못할 거야 하하하 호호호 호호호 박수 아. 자 우리 이거 우리의 이번 딱 오늘부터 지난주에 그 다른 마을에서 뽑기 1등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뽑기 방식이 틀려졌습니다. 자. 자, 하나, 예, 시간 초과. 아니다, 시간, 아, 커블만 하면 안 되잖아. 자, 봐. 아, 이거나 이거나 그만 쓰고 가죠. 와, 아니다. 자, 당첨. 근데 가격은 똑같은 거보다 그래도 가격은 똑같은 거. 그냥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제주어 사랑해주고 이런 대회도 많이 참여해주고 또 이게 손지들이나 보문에 제주말 아장이시다 혹은 골아주고 영업사에 예 오늘 먹고 수고하셨다 왔습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자. 오 사상필센터 소감사.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이 센터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네, 저기 그 4.3의 시발점인 예. 저희 오라동 방화 사건을 예. 예. 알려야만이 사삼의 초기 진실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외부 사람들한테 사삼에 대한 그 아픔을 더 예, 확실히 알려 전달하고 싶어서.
1947년에 관덕정 일대에서 발생한 3.1발포 사건 아시죠? 거기에 6명이 희생자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또 2명이 저희 오라리 출신이었습니다. 1948년도에 4월 28일 날 평화협상을 갖게 됩니다. 만나서 우리 전투 중지하고 평화협상을 하자, 말로 하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5월 1일 날 연미마을에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미군은 핑계다 해서 그냥 강경모드로 전환을 해버려요.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또 경찰, 서청, 대청 단원들은 또 연미마을에 나타나가지고 12채의 가곡에 또 불을 지릅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불을 지르고 그 와중에 또 경찰은 또 두 대의 트럭을 타고 와서 막 총칼 휘대죠. 휘대는 바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인근 열안지나 민오름 등에 피신을 했고요. 그러지 못한 또 주민들은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들을, 상황들을 또 미군 촬영반은 비행기에서 아니면 또 지상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주 메인데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4.3 사건, 초기 사건을 다룬 유일한 영상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은 더 잘 나옵니다. 더 잘 나옵니다. 야, 이거 영주 십경 아니고 영주 십경. 영주 십경이 하나 들어가는 풍경 아니라게. 사봉낙조. 이 사람 사봉낙조. 귤림 추색이된 거라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고쳐냈지. 야, 열 개 중에 그 다음에 고쳐냈지. 이거 어마한 거 아니라게. 제주도 오면 또 가을에 이거 귤 나니까. 그렇지. 우리 삼촌들 요즘 막 귤 따래 댕기젠들 얼마나 소감스럽겠니. 이 백번 가사 귤로나 요는데는. 그럼. 귤도 제주도에 인증을 받았다. 그래, 가보자. 자, 가자. 사장님 밭주인데 효과. 밭주인. 아이고 미인이시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여기 그 저 인증받은 그 귤 과수원이라고 왔는데. 네. 아 그게 맞습니까? 네. 아니 풀이 왕상하길래. 무슨 검들 안면수가 이거. 네? 그러니까 풀하고도 또 벌레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밭이에요. 우리 같은 이거 약청인의 기자. 그냥 바락바락 될 건데.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 저 이 귤도 우리 제주도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증받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어요. 아, 2년. 이제 저희는 이미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네. 유기농법으로 네네네. 키우고 있었어요. 이야. 지난 여름에 그 태풍 안 한 다음에 네, 모양은 안 이뻐요. 은혜약도 치고 계시네. 이거 김은 귤 따면 자체적으로 막 성과 햄수가? 네, 이거는 유기농 귤이기 때문에 유기농 귤은 유기농만 포장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자연에서 주는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그 맛있는 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에 드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건강한 방법으로 성가도 합니다. 그래서 가보게. 보내 가기 맛이. 가기 맛이. 예.
친환경이라 그런가 다들 그냥 네. 막 선도 그려져 있고 뭐 막 막 네. 울퉁불퉁하고 막 그러네요. 예. 아니 성우이처럼 진짜 안 예쁘네. 난 꼽다. 근데 모양은 이렇게 안 예쁘지만 네. 맛은 기가 막혀요. 그렇지 맛있는 대로 네. 이게 모양이 예, 모양하고 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 저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포장이네요. 네네 어. 이제 포장이 되는 거 있죠. 과정을 딱 봤는데 네. 뭐 간단하네. 네. 어, 아무리 잘 길러도 유통하는 네.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네. 어, 왁스칠을 한다든지 아 그런 뭔가 첨가가 안 들어가게. 네. 그렇죠. 뭔가 첨가를 하면은 그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이제 가지고 와서도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사람의 손이 가장 적게 닿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정이에요. 야, 근데 이런 거 다 원래 팥인데 원래 다 안 돼가면 이거 다 팥이 아니고 거기에 팥이래 넣는데 이거 막 그려져. 근데 팥이라는 기준은 네. 어, 자연계에서는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가 아. 만들어낸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왜 외모만 보고. 그렇죠. 네. 그럼 네. 아주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먹어봅시다 이거. 네, 네 여러분. 이제 아까 뭐 밭에서 난 것도 난 거지만 이거는 쑥쑥 싹싹해서 그냥 먹어도 된다. 아, 예예. 예. 그냥 드셔보세요. 껍질 차 먹어도 된다. 아, 예예예. 예, 예. 야, 이거 먹어보난 당도가 11브룩스 이상은 나올 거라. 이거 11브룩스 이상은 나올 거라. 이 정도면 13 나옵니다. 13. 누가 잘 맞추는지 시합 한번 해 보시죠. 그럼요, 그럼. 어, 바티 강래. 아, 그래. 바티 그런데. 바티 강래 해보죠. 좋다. 좋다. 가자. 맞아. 바트로. 그래. 오늘 이 대결에서 네. 이긴 사람의 이름으로 네. 그 우리 친환경이 귤을 마을 어른들께 증정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오케이. 출발합시다. 자, 출발합시다. 딱 하나에. 딱 하나에. 오케이. 오케이. 출발. 출발. 좋아. 짠!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예예예예예! 자! 13.4! 13.4는 13.3은 제주도에서 나온 적이어서 이 수치는 예, 진짜? 어, 아주 아주 고당, 어. 고당도예요. 이거는 뭐 그냥 저... 오, 이야. 진짜네. 예. 자, 15.8리! 자, 기다려! 아니,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니, 잠깐만, 기다려! 아니, 잘못해서 그... 기계 잘못했다는 아니 새로운 자 오늘의 결과는 이쪽 15.8 성예 나는 진적이 없어 백전백승 어떤 감귤을 앞으로 또 만들고 예, 싶으신지 이렇게 누구나가 농장에 와서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네네. 그런 감귤들을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주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건강한 먹거리들이 우리 청정 제주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제주감귤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감귤 화이팅! 화이팅!